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데이메이 황후의 장남 히로히토는 방계 황족인 구니노미아 나가코와 결혼했습니다. 차남 야스히토는 아이즈번의 마지막 다이묘인 타타모리의 손녀 세츠코와 결혼했습니다. 삼남 노부히토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손녀 키쿠코와 결혼했습니다. 삼남보다 10살 아래인 사남 다카히토는 화족 출신 유리코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다이쇼 덴노와 데이메이 황후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히로히토는 1919년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1928년 쇼와 천황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천황의 위세가 강하던 시기에 전쟁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1945년 항복 선언 후 그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황실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습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해전 후에 황실이 없어졌지만 일본은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전범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본 천황을 처벌하면 일본의 적으로 간주되어 이후에 점령의 차질이 빚어진다는 맥아더 장군의 서한으로 그는 기소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불기소된 것입니다. 그 후 히로히토는 미국과 일본 사회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는 좁아진 입지에도 역대 천황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64년을 제위하고 1898년 87세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히로히토의 아내인 나가코는 황실 외가 쪽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왕의 삼남 삼녀 중 셋째이자 장녀로 영친왕의 이방자 여사와는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나가코 황후는 결혼 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여 데이메이 태후의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이 1900년대 일본 황후 중에서 가장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히로히토의 장남 아키히토 황태자가 최초의 평민 출신 미치코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나가코 황후는 당시에 황족, 화족 출신인 동서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족과 똘똘 뭉쳐 반대했고 아키히토의 결혼 후에도 죽는 날까지 미치코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미치코는 싫어증 증세를 보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2000년 나가코가 사망함으로써 40년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데이메이 황후의 차남 야스히토는 아이즈번의 마지막 다이묘 미츠다이라 카타모리의 손녀인 미츠다이라 세츠코와 결혼했는데 세츠코는 아버지가 미국 주재 일본 대사, 영국 대사를 지냈기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과 중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해외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마사코 왕비와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할아버지 카타모리가 메이지 유신에 반대한 인물이었기에 메이지 유신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녀가 야스히토와 결혼함으로써 마츠다이라 가문은 자동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데이메이 태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츠코는 나가코 황후와 달리 데이메이 태후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츠코의 친정 어머니 노부코가 황실의 사돈이라는 배경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그녀는 미치코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죽을 때까지 미워했다고 합니다. 세츠코 역시 처음에는 나가코 황후와 어머니에게 동조하여 미치코를 반대했지만 점차 누그러졌고 이후에는 잘 지냈다고 합니다. 야스히토와 세츠코 사이에는 한 번의 임신이 유산으로 끝났을 뿐 아이는 없습니다. 야스히토는 다소 과격한 천황주의자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한때 보병 중대장으로 임관했는데 1940년에 결핵에 걸려 1953년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세츠코는 이후 40여 년을 더 살았고 1995년 8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메이 황후의 삼남 노부히토는 당시 일본의 남자 황족 대부분이 그렇듯 군인으로 해군학교를 나와 해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손녀인 도쿠가와 키쿠코와 결혼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들의 결합이 천황과 쇼군이 상징하는 공과 무의 조화로운 조합이라고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후사는 없습니다. 노부히토는 해군 대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보직을 거쳐 해군 소령, 중령,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내 동생인 다키히토와 더불어 전쟁을 반대한 몇 안 되는 황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945년 히로히토의 패배 인정 방송 후에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빠졌으며 히로히토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하며 퇴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군 간부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히로히토의 뜻을 전달하고 천황제 유지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1982년 82세의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히로히토는 몇 번씩 문병을 왔을 정도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노부히토가 히로히토에게 유일하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노부히토의 공개적 쓴소리 덕택에 히로히토가 국내외에서 더 이상 전범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부히토가 죽고 2년 후에 히로히토가 뒤를 따랐습니다. 노부히토는 생전에 적십자 등 사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미국의 기부 문화를 일본에 도입하기도 했고 어머니 데이메이 태후에 이어 나병 협회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해군 장교로 근무할 때 황족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나 다른 군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원했고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키쿠코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솔직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황실에 남자아이가 없고 나루히토 황태자에게 무남동녀 외동딸 아이코 공주만 있던 시기에 여성의 천황 계승에 대해 오래전에 여성 천황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잡지에 기고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04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2년 후 나루히토의 동생 후미히토가 아들을 낳아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데이메이 황후의 사남 다카히토는 삼남인 노부히토와 10살 차이라 데이메이 황후가 직접 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는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은 데다 황위 계승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지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자랐습니다. 그 역시 육군 사관학교 졸업 후에 중국으로 파견되어 중책을 맡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도쿄 대학에서 고대 동양사를 전공하여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보적 사관을 보여준 황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극우파들의 극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1943년 1월 나는 중국 파견군 참모로서 난징에 있는 총사령부에 부임해 1년간 근무했다. 그때 나는 일본군이 한 행위를 알고 말았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하여 극렬 우익 단체들의 난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주전파 일본 장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다 들켜 전출되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1970년과 1989년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장례식 참석차 부부 동반으로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자 여사가 일본 반개 황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중국 장점인 주석의 방일 당시 연회 자리에서 중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유리코는 화족 출신으로 다카히토와의 사이에 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다카히토는 만 100살까지 살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고 유리코는 현재만 99세로 현 일본 황족 중 최연장자로 생존해 있어 부부가 놀라울 정도로 장수했지만 세 아들은 하나같이 건강 문제로 후사 없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유리코는 최근 2022년 7월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데이메이 황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간신히 황위를 잇는 것이 참으로 불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